제가 그 솔로 랭크에서 최근에 그 팀원들한테 민폐되는 행동을 한적 있는데 그거 혹시 얘기해도 되나요? 아, 그 갈리오로 템그 한번 팔았다 잘산 거. 이거 제가 최근에 그 솔로 랭크에서 팀원들한테 민폐가 되는 행동에서 한적 있는데 자리에서 다시 아, 그 사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저희가 1라운드 때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몇팀좀더더 있었던 것 같은데 3승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경기 잘 마무리해서 좋습니다. 일단 제가 그때 그 아파가지고 당시에는 바로 못 보긴 했는데 제가 좀 괜찮아지고 나서 리플레이를 봤는데 좀 대회 보면서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. 일단 그 정글러들한테 제가 아파서 이렇게 대신 출전하게 돼서 좀 무기력하게 지기도 했고 그래서 좀 되게 미안한 마음 많이 들면서 봤던 것 같아요. 일단 네 최근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좀 많이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서도 가끔씩 들리고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밈이요? 그러니까 뭐 롤크 본인에 대한 롤킹에 대한 밈 같은 거를 자주 봐요? 아니요, 자주 보진 않는데 막 친구들이 보내도 주고 아니면 그냥 우연히 보게 되면 보는 것 같아요. 일단 딱히 달라진 거보다는 그냥 저희 팀 전체가 약간 마음이 잘 맞으면서 약간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으쌰으쌰 하면서 절실함? 절실함은 좀더 생긴 것 같아요. 일단 코치님들이 제가 좀 라인전에 문제가 있었을 때 되게 라인전에서도 많이 말해주시고 감독님도 최대한 저희 게임 쫄지 말고 하고 이렇게 좋게 좋게 편하게 할수 있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2대0을 예상을 하진 않았는데 1세트 이기고 나서는 저희가 좀 이길 것 같다? 약간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 그것보다 저는 상대가 바로 먹고 저희 압박할 때 카밀 한번 제가 제압골 먹어서 1,000원 먹었거든요? 950원인가? 그거 먹은 순간 좀 제가 캐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긴 했어요. 일단 작년에 원딜을 한반 시즌 정도 했는데 막 시간이 아깝다거나 그러진 않고 좀 좋은 경험하고 더 넓게 알수 있게 된것 같아서 좋고 루시아는 아무래도 버프보다는 뭔가 좀 아니 버프 좀만 더 내면 좀 자주 쓸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루시안 좋아하는 편이라. 일단 저는 저희가 처음 경기한 아프리카전이랑 DRX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근데 아프리카전에서는 제가 아마 라인전에서 너무 못해가지고 저때매졌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DRX 경기는 저희가 유리할 때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저희가 쉽게 이겼을 텐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. 저는 지금은 한8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. 나머지 20은 좀 언제 정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? 슬슬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요? 일단 사실 다 나이도 다 비슷비슷한 친구들이고 성격도 좀다 좋고 장난도 잘 치는 분위기라 되게 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아직 그렇게 아롱 선수가 게임하는 걸 많이 보진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경쟁 상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여러 가지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샐러드랑 뭐 주스랑 그리고 그런 야구르트 같은 거 주셨는데 저는 샐러드가 되게 맛있었어요. 그 샌드위치 주신 적 있었는데 샌드위치가 되게 맛있었어요. 일단 저희가 그래도 이겼던 상대니까 저희가 방심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이길 것 같아요. 1라운드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 경기 잘 마무리했는데 2라운드 때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. 2라운드.